네, 이렇게 현장 실사까지 모든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이젠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단단한 지반과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앞선 청주 5창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 5창읍 곳곳에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기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충청권 유치 서명운동도 180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계와 과학계, 정치권을 망난 유치 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망도 무지하게 좋아질 게고 또 더불어서 인구도 많이 평정이 될 게고 조건이 들어오면서 옆에 상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평가를 마치고 낙점만을 앞둔 시점에서 방사광 가속기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여기에 방사광 가속기는 충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충북에 입주한 반도체와 화학,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고도로 정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방사광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과 기업체 충북 유입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또 대학에는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충북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창 오성 지역에 많은 아마 바이오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비교 우위를 강조해온 충청북도는 대형 국책 사업에 또다시 정치가 개입되는 것을 경계하며 12년 만에 낭보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